오케이. 사람을 쓰는 걸 얘기합니다. 참고로 곧 만나게 될 단어니까 미리 조금 얘기하면요. 이런 단어도 있고, 여기서 파생된, 뻗어나온 단어를 파생어라고 하는데요. 이런 단어도 있고, 이런 단어, employer도 있고, employee도 있습니다. 얘는 고용주란 뜻이고요. 얘는 피고용인이란 뜻이에요. 오케이. 피고용인, 고용주.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바를 하면 여러분들이 employer가 되는 거예요? employee가 되는 거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편의점에서 알바한다. 그러면 편의점 주인이 employer가 된단 말이에요. 파생어니까 미리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diligent 뜻은 뭐고? 부지런한. 반대말은 lazy가 있었죠. 이거 옛날에 만나봤던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patient. patient 형용사로서 먼저 얘기할까요? 형용사로서의 뜻은 참을성이 있는 이죠. 참을성이 있는. 명사로서의 뜻은 환자란 뜻이죠. 오케이. 그러면 patient 하면 뭘까요? 참을성 있는 환자. 환자란 뜻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도 좀 조심해야 될 단어니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메디컬 트리트먼트는 그렇죠. 의학적인 치료를 얘기하는 거죠. 의료적 치료, 처치. 뭐 메디컬은 의료적인, 의학적인 이란 뜻이고요. 트리트먼트는 치료, 처치 뭐 이런 뜻이니까. 그러면 트리트의 뜻은 뭘까요? 그렇죠. 치료하다, 처리하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나머지 것들은 뭐 문제 풀면서 봐야 되는 거네요. 자, 먼저 두 문장을 who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써라 라고 돼 있는데요. 보기 편리하게 I know the lady. She is standing in front of the theater. 자,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노하기. 우리말, 그렇죠. 우리말로 한 문장 만들기죠. 그래서 얘를 각자 해석하면 나는 그 숙녀를 안다. 그 다음에 그녀는 그 극장 앞에 서 있는 중이다. 라는 뜻이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두 문장을, 자, 지금은 여러분들 이게 문법 교재고, 뭔가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전부 다이 문장이 뒷문장이 앞문장 속으로 꾸미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십니까? 오케이. 이게 먼저 뭐 The lady is standing in front of a theater. I know the lady. 이렇게 해놓고 한 문장 만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순서만 바꿔놓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이렇게 해석하고 나서 한 문장 만들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꾸면, 자,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드는데 지금 배우고 있는 문법의 제목이 뭐? 관계대명사죠. 그럼 관계대명사에서는 반드시 뭐가 존재한다? 그렇죠. 반복된 것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반복된 것. 관계, 대, 명사라며. 그렇죠. 반복된 명사를 이용해서 저두 문장 중에 한 문장을 무슨 시 만들어서 어떤 시 만들어서 합치는 거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나는 그 숙녀, 우리말을 살펴보세요. 나는 그 숙녀를 안다. 그 숙녀는 극장 앞에 서 있는 중이다 해서 반복된 것이 그 숙녀, 그녀죠. 그럼 얘가 이렇게 들어가고 싶으면, 그렇다면 그녀는 그 극장 앞에 서 있는 중이다라는 문장을 어떻게 바꾸면 좀 일단 어떤 시 만들어줘야 되니까 얘를 어떤 시 다짜 떼버리고 얘는 반복됐으니까 사라지겠죠. 좀 이따 영어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다짜 떨어지고, 그렇죠? 뭐 물음표, 아니 마침표도 없어야 되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얘가 무슨 시 됐고 어떤 시 됐고, 그럼 얘가 어디로 들어가면 돼?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점이 여기서 발생하죠. 우리말은 꾸미는 말은 항상 어디에 있어? 앞에 있죠. 근데 영어에서 꾸미는 말이 길어지면 뒤로 가는 거죠. 됐습니까? 뭐, 좀 우리말스럽지는 않습니다만 무슨 뜻인지는 통하죠. 나는 극장 앞에 서 있는 그 여자를 알고 있다라는 문장이 되는 거죠. 그럼 영어에서 똑같은 일을 합니다. 반복된 것을 찾죠. 그쵸? 그러면 이 친구를 뭐로 바꿔주면 돼?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합니다. 후 만들어주면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지금은 무슨 격 관계대명사야? 주격 관계대명사죠, 지금 배우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을 바꿔도 문장에 어느 위치에 있어? 제일 앞에 있죠. 근데 좀 이따 배우게 될 목적격이라든지 소유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어떤지 시작한다는 게이 뒤쪽에 있을 수도 있어. 그러면 그 녀석을 끌고 이쪽으로 와야지 드디어 뭐할 준비 끝?
이렇게 할 준비가 된 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 부분을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른다? 관계 대명사 절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얘가 좀 이따 들어가게 될 명사를 보고 무슨 사? 선행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다 이렇게 살포시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위에 문장과 밑에 문장이 가요. I know the lady who is standing in front of the theater.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도 이제 각자 하면 되겠죠? 우리말로 에밀리가 뭐 했다? 그 남자를 뭐 했다? 고용했다. 그는 뭐 했다? 매우 부지런해 보였다. 그러면 마찬가지 지금 관계 대명사니까 뭐가 존재한다? 반복된 것이 존재한다. 여기서는 뭐? 그 남자, 그. 이 문장이 어떤 시될 거니까 너저 문장 속에 들어가. 반복된 것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떤 시 역할을 어떤 시 다와야 되니까 매우 부지런해 보였다가 뭐가 되면 되겠다? 매우 부지런해 보였던 하면 되겠죠. 보이는 뭐 보였던. 그럼 얘가 우리말과 영어에 달라지는 다른 점은 바로 얘는 우리말에서는 일로 가지만 영어에서는 더맨 뒤로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럼 똑같은 일을 뭐하고 뭐? 더 맨과 히 반복. 됐습니까? 그럼 히를 뭐로 바꾸고? 후로 바꾸고. 좀 이따 배우겠지만 후 또는 대수로 바꾸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나 대수로 바꾸고. 그러면 얘가 관계 대명사 절이라고 한다 했죠. 관계 대명사 절의 어느 위치 제일 앞에 있는지 확인하고. 주격이니까 벌써 앞에 있습니다. 그럼 얘를 드디어 뭐할 준비 끝? 이 문장 속에 들어갈 준비 끝인데 반복된 거 찾았던 게 더맨이니까 이렇게 하면 이 문장하고 이 문장이 같은 뜻이 되는 거다. Emily employed a man who looked very diligent가 에밀리가 매우 부지런해 보였던 그 남자를 고용했다라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patient is a person. 그럼 여기서 patient의 뜻은 당연히 그렇죠. 환자는 뭐다? 사람이죠. 그 다음에 그는 뭐 한다? 누구로부터? 의사로부터 무엇을? 의료적 치료를 하고 되겠네요. 치료를 뭐 한다? receive 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여기서 반복된 건 사실은 얘하고 얘하고 얘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한 문장으로 바꿨을 때 환자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뭐를 빼고 생각하자? patient는 빼고 뭐하고 뭐가 반복됐다? person과 he가 반복됐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얘가 이제 어떤 식 하기로 했으니까 반복됐던 얘는 사라지는 게 자연스럽죠. 우리말에서도. 그렇죠? 그 다음에 받는다가 뭐가 되면 되겠다? 받는이 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가 문장 속에 들어가야지 한 문장이 될 테니까 환자는 어떤 사람이다? 의사로부터 의료 치료를 받는 사람이다. 그러면 얘하고 얘가 반복됐고 똑같은 과정이죠.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바꾸고 바로 뭐 제일 앞에 있네. 넌 문장 속에 들어가. 그러면 선행사라고 불리는 뭐 뒤로 들어가면 되겠다? person 뒤로 들어가주면 patient is a person who receives medical treatment from a doctor. 됐습니까?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얘는 뭐 별로 안 틀려요. 얘를 이렇게 해놓고 아이고 얘를 이렇게 해놓고 맞냐 틀렸냐 하면 뭔가 이상한데 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왜 R가 왜못 옵니까? 그렇죠. 어우 어려운 말 쓰네요. 그렇죠. The lady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she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전체 시제가 뭐기 때문에 그렇죠. 과거기 때문에 동사의 형태 이 녀석의 형태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죠. 근데 바로 얘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안 그래도 he go, he like가 틀렸는지 맞는지도 몰랐던 여러분들이 이제는 아니죠? 그렇죠? 그런 식이 다 지나갔죠? 진짜 야사바입니다. 어떻게 해놓고? 요렇게 해놓고 맞냐 틀렸냐는 말이에요. 이건 절대로 맞을 수가 없어. he receive야, he receives야. receives.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지금 이제 무슨 격 관계대명사를 배우고 있는데 그렇죠 주격 관계대명사를 배우고 있는데 주격 관계대명사에 조심해야 될건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뭐가 나오는데 동사가 나오는데 그 녀석의 수와 시제를 반드시 신경 써야 된다라는 거 알겠습니까? 오케이 됐죠? 자 그리고 미리 한 가지 얘기 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뭐냐 하면 예방접종 하나만 할게요. 자, stand in front of the theater하고 standing in front of the theater 중에서 일단 얘를 보고 만약에 이게 뭐 리더스 뱅크 중간에 나왔다고 내가 맨날 내겠죠. 이거 1번이니 2번이니 이러죠. 그럼 여러분 당연히
뭐보다 동명사다 현재 분사다. 그래서 현재 분사라 그러죠. 그렇죠? 그럼 현재 분사란 말을 내가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풀어서 얘기하면 동사에 뭐 붙인 다음에 붙인 다음에 무슨 시로 쓰는 거다? 어떤 시로 쓰는 거라 그랬죠. 분명 어떤 시로 쓰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 문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I know the lady standing in front of the theater. 해도 된다. 이래도 되잖아. Standing. 자, who is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standing이 묻죠. who 보고. 야, 너 거기 왜 있어? 나? 나 의문사는 아니고 나 관계대명사라서 내 뒤에 나를 따르는 놈들, 나를 따르라 하는 얘들이 무슨 시 하고 있어? 어떤 시 하고 있어? 라는 표시로 온 거야. 그래? 그러면 스탠딩이 다시 얘기하죠. 나도 무슨 시인데? 그러면 너 없어. 얘가 이렇게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러면 뭐가 문제냐 하면? 그렇죠. 동사가 한 문장, 지금 이거 한 문장이야. 한 문장에 동사 두번 나왔어. 그러니까, 야, 너 없어도 돼. 나 어떤 시라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되네요. 지금 방금에는 이 문법이 조금 이따가 배우게 될 건데, 자, 나중에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배울 거거든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어. 미리 조금 얘기하면. 알겠습니까? 근데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가 없는데,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뭐가 있을 때, 비동사가 있을 때는 뭐할수 있다? 한꺼번에 생략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습니까? 왜냐면 뒤에 있는 녀석이 어떤 식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도 있고요. 오케이, 쉬웠나요? 어려웠나요? 처음 풀어봤는데 뭐할 만했나요? 오케이, 자 그럼 보겠습니다. B, 이번에는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주격관계대명사에서 조심해야 될 것들 가지고 하겠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일단 뭔 소리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I know the boy what came here yesterday. 일단 내가 안다 그랬어요. 그렇죠? 뭐 끊어 이렇게 표시하면 이렇게 되겠, 끊어 이렇게 표시하라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알긴 아는데 뭘 아는 거야? 어떤 남자아이를 아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남자아이는 남자아이인데 어떤 남자아이를 아는 거야? 어제 여기에 왔던 남자아이를 알고 있다는 얘기죠. 어제 여기 왔던 애나 알아. 이 말이죠. 그러면 일단 끊어읽기 표시 이렇게 됐나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잘못된 건 바로 누구고? 와시고 밑줄 쳐놨으니까. 이건 난이도를 조금 높이면 밑줄 없겠죠. 1, 2, 3, 4 밑줄 다 없이 어딘가 틀렸으니까 고쳐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기는 약간 친절하게 어디 틀렸으니까 고쳐라 했고요. 그러면 what이 아니고 당연히 뭐가 돼야 되겠다. who 또는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that도 된다라는 거 미리미리 말씀드리면 who came here yesterday 또는 that came here yesterday. 지금 두 문장으로 다시 분리해 볼까요? 두 문장으로 분리하면 일단 I know the boy and He came here yesterday. 그렇죠? The boy came here yesterday. The boy 반복되니까 he로 바꾸면 되겠죠. I know the boy and he came here. 자,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여기에 있는 who가 결국 뭐하고 뭐의 역할을 동시하고 있다. and하고 he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관계를 맺어주는 대명사다 해서 이 who를 보고 관계 대명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헤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 student who sit next to me is from China. 됐습니까? 자, 이 문장에 이런 문장이 나오면 내가 맨날 이렇게 물어볼 거야. 자, 그 일단 뭐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됐습니까?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학생이 남자라고 할까요? 여자라고 할까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학생이 여학생이라고 합시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뭐예요? She is from China. 그렇죠. She is from China. 내가 이거 왜 시켜봤냐? 여러분들이 끊어읽기를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했는지 확인한 거죠. 됐습니까? 이 문장의 끊어읽기는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뭐, 이렇게 끊어도 되겠고요. 됐습니까? 뭐, 이거는 별 차이 없고, 내가 눈여겨보고 싶은 건 얘를 찾아냈냐, 이겁니다, 얘를. 됐습니까? The student who sits next to me is from China. 그러니까 결국, 자, 어떤 학생이죠? 학생은 학생인데 쭉 읽다 보니까 뭐내 옆에 앉아 이거를 해석을 여러분들이 학생이 내 옆에 앉아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앉아 있다란 말이 얘 때문에 무슨 시 됐습니까? 어떤 시 됐습니까? 앉아 있다 해서 다짜 떼버리고 앉아 있는 내 옆에 앉아 있는 이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옆에 앉아 있는 그 학생은 어디 출신이다? 중국 출신이다. 얼른 피하자 이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랬든, 그래서 어쨌든, 씻이 아니고 당연히 뭐가 돼야 되겠다? 그렇죠. 씻츠가 돼야 되는 거고. 그 이유는 아까처럼 이게 만약에 여자라 그러면 she sits야, she sits야. 그렇죠. 그래서 주격 관계 대명사 뒤에 뭐가 나오는데? 동사가 나오는데 그 녀석의 수와 시제를 조심하라는 게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re was an old man who he had a beautiful daughter 하고 있죠. 일단 이 끊을기 표시하면 당연히 이렇게 되고 끝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there was an old man. 뭐가 있었다? 할배가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할배는 할배인데 어떤 할배? 딸이 예쁜. 그렇죠. 뭐 영어스럽게 하면 또 예쁜 딸을, 아름다운 딸을 가지고 있었던 할배가 있었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뭐 우리말스럽게 하면 뭐 딸이 예뻤던 할배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어쨌든 뭐가 잘못됐냐 하면 당연히 여기에 있는 he. 그래서 바로 3번 문장이 어떤 문장? 바로 무서운 문장이죠. 뭐가 있기 때문에? 좀비가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머니에 총이 있다면 얼른 꺼내서 이 힐을 쏴버려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쏴버리세요. 두 문장으로 분리하면 There was an old man and he had a beautiful daughter.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있었고 그리고 그는 예쁜 딸이 있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and he를 who로 바꿨으면 되고 그 다음에 and he가 who로 바뀌었는데 he가 또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농담처럼 선생님이 좀비다, 죽었다,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좀 이따가 2번도 두 문장으로 분리해 볼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4번 The woman is wearing a hat is a teacher. 갑자기 is가 두 번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얘도 내가 뭘 물어볼 것 같죠? 2번에서 물어봤던 거하고 똑같은 거. 네. 그렇죠? 네. 그럼 뭐,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뭐예요? 이 문장에? 초간단. 그렇죠, 초간단 버전은 뭐다? She is a... 그렇죠. She is a teacher. 그럼 여러분들이 당연히 끊어있기 표시를 어떻게 했다? 여기서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Okay, 그러니까 the woman 뭐 말도 안 되는 거 있고 is wearing a hat is a teacher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여자가 선생이라 그러니까 그녀는 초간단 보다는 그녀는 그 사람 그 여자는 선생님이에요 얘기하는 거죠. She is a teacher 이 문장이죠. 됐습니까? 뭐 어쨌든 얼토당토하게 when이 아니고 당연히 뭐라고 해야 되겠다? who가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The woman who is wearing a hat is a teacher. 그리고 해석은 얘가 어떤 시는 먼저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woman이 뭐다? 모자를 쓰고 있는 woman은 선생님이다 라는 문장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4번부터 먼저 두 문장으로 분리해 볼까요? 4번, 4번 문장 두 문장 하면 어떻게 되겠다? The woman is a teacher. And she is wearing a hat. 그렇죠. 이렇게 2번과 4번의 공통점은 어떤 식? 이걸 보고 공식 명칭은 관계대명사절이라 그런다 했어요. 관계대명사절이 문장에 어디에 있다? 중간에 있다라는 점이죠. 그럼 2번도 똑같이 두 문장으로 바꾸면 The student is from China. 이거 여자라고 치고 And she sits next to me. 됐습니까? 오케이, 똑같이 그렇게 분리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추가 질문이 있는데요. 1, 2, 3, 4 중에서 두 글자를 지울 수 있는 문장이 있어. 아유, 너무 빠르네. 그렇죠?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에 who is를 뭐 할 수도 있다? 생략할 수도 있다. 그건 자, 다시 말하면 주격, 좀 이따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배울 때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있다고 배울 거야. 근데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을 못해. 됐습니까? 그러니까 1, 2, 3에 있는 후는 생략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똑같이 4번도 후는 생략을 못하지만 후 뒤에 뭐가 있기 때문에 is가 비동사가 있기 때문에 얘를 한꺼번에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이 웨어링이 현재 분사야, 동명사야? 현재 분사고 현재 분사란 동사가 무슨 시대였단 얘기다? 그렇죠. 형용사 어떤 시대였단 얘기니까 모자를 쓰고 있는 이냐 이것도. 됐습니까? 생략할 수도 있다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말과 영어에 모두 끊어있게 해주시라고 그랬고요. 여섯 개의 동사가 왜 그 형태라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는 나를 도와준 그 경찰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오케이. 여기 보면 동사가 두 번 나오죠? 뭐 했다? 미안하고. 이거 뭐 했다? 잊지 않을 것이다도 보이고 또 뭐 했다? 도와줬다도 보이죠.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언제 도와준 사람을 언제 못 잊겠다는 얘기일까? 그렇죠. 과거에 도와줬던 사람을 앞으로 잊지 못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무슨 시제와 도와주는 과거 시제, 그 다음에 절대 잊지 않을 것은 보이다시피 무슨 시제, 미래 시제죠. 자, 관계 대명사는 두 문장은 아니지만, 두 문장은 아니면 동사가 몇번 들어가기 때문에, 두번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동안은 이제 시제를 한 번만 신경 쓰면 됐어. 동사가 한 번만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 이제 접속사라고 하는 파트 있죠? 네. 한번 만나본 적 있죠, 여러분들. 접속사라는 파트라든지, 이제 관계 대명사 파트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동사가 한 문장 속에 여러 번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두 번씩 동사의 시제들을 신경 써야 될 때도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거는 왜한 거냐? 동사가 왜그 꼬라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먼저 얘기한 거죠. 그러면 I will never forget the policeman who helped me. 됐습니까? Who helped me가 아니죠. Who helped me. Help라고 만약에 쓴 친구가 있다면 두 가지를 틀린 거예요. 자, help라고 쓴 친구들은 잘 보세요. The policeman이 만약에 남자라면 안만 길어봤자 뭐고? He고. 그럼 he help야, he helps야. He helps.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뭐가 나오는데? 동사가 나오는데 형태 조심하라 그랬죠. 이도 저도 아닌 거야, 이게. 됐습니까? 이두 문장으로 뽀개면, 이거 끝에 있기 때문에 두 문장으로 뽀개기가 쉬워. 관계대명사 저리 끝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man이라고 있죠? 왜 he라고 치면 되겠죠? 두 문장 뽀개면. I'll never forget the policeman and he helped me. 아, and he가 후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그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매우 친절하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하기 전에 내가 그거 물어보겠죠. 뭐 물어보겠어요? 초간단 버전. 우리말로 초간단 버전은 뭐예요? 그들은 매우 친절하다. 그렇죠? 그러면 이걸 했단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찾았단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시제를 봐야 되겠죠. 일한다. 일하는 이란 말은 일하다로부터 왔고, 친절하다는 뭐. 자, 그러면 일한다. 무슨 시제라 해야 돼요? 그렇죠. 이거 현재 시팩트를 얘기하는 거니까. 현재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매우 친절하다도 당연히 현재 시제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동사가 왜둘다 현재 시제여야 하는지 먼저 살펴본 거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은행에서 일하다는 뭐야? 은행에서 일하다. 은행에서 일하다. Work in the bank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여기다 뭐 쓰는데? 후 쓰면 되고, 이러고 끝내면 안 됩니다. 자, the people among, 자,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얘 형태에 대해서 조심하라 그랬죠? The people among 길어봤자 뭐니까? they니까, they work야, they works야. work 해야 되면 되겠죠. 끊어읽기 표시는 이렇게 되겠죠. The people who work in the bank are very kind. They are very kind. 됐습니까? 은행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동사의 형태를 조심해야 되는 거 진짜로. 됐습니까? 관계대명,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주어 뒤에 동사 오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 나오는데 형태를 조심하세요, 제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의 아빠는 우리에게 날씨에 대해서 말해주는 일기예보관이다. 됐습니까? 누구는? 나의 아빠는 오케이. 어떤 시 찾았습니까? 오케이. 어떤 일기예보관이다? 우리에게 날씨를 말해주는 일기예보관이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된 게 여기서 끝나면 되겠죠. 됐습니까? 아빠의 직업이 뭔지를 얘기하고 있는 문장이죠. 나의 아빠는 우리에게 날씨를 말씀해주시는 일기예보관이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에게 날씨를 말해주다는 뭐예요? 아니, 잠시만, 그거부터 해야죠. 오케이. 일기예보관이다. 당연히 무슨 시제일 거고? 현재 시제 거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날씨를 말해주다로부터 왔죠. 말해주다는 무슨 시제겠어요? 그렇죠. 다 현재 시제인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섯 개의 동사가 왜그 꼬라지라야 하는지 다 따져봤고요. 그 다음에 가만 보니까 A에게 B에 대해 말해주다죠. 그렇죠. A에게 B에 대해서 말해주다가 많습니다. 텔도 있고, 토크도 있고, 스피커도 있고, 많죠. 뭐, 세이도 있고. 근데 그 중에서 A에게 B에 대해서 말해주다 할때 쓰는 동사는 B 해야 되겠죠. 그러면, my dad, 뭐, 일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다는 뭐, 여기에 tell
was about the weather. 이렇게 하면 됐고, 여기 지금부터 무슨 시 시작했다? 그쵸. 라는 후를 쓰면 되고,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그쵸. weatherman. 안만 길어봤자. my dad. 안만 길어봤자. he죠. 그러니까 당연히 tells 해야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끝날 때 표시하면 뭐 이렇게 되겠죠. my dad is a weatherman who tells us about the weather. 됐습니까? 그래서 주격 관계 대명사 뒤에 뭐가 나오는데, 동사가 나오는데, 그 형태에 대해서 정말 조심해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있는 후는 전부 다 대수로 다 바꿔 쓸수 있습니다. 좀 이따가 배우겠지만. 미리 예고권. 그리고 생략할 수는 없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샘은 내게 어제 전화했던 소녀이다. 그럼 이렇게 표시하면 샘은 어떤 소녀이다? 나한테 어제 전화했던 소녀이다. 그럼 전화했다와 소년이다가 있죠. 뭐 우리가 이미 따져봤듯이 전화했었다는 과거 시제라 되고 소년이다는 현재 시제죠. 그러면 샘은 남자예요. Sam is a boy. 그럼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한다? Who called me yesterday? 하면 되겠죠. Sam is a boy who called me yesterda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기서 일하는 소녀는 내 여동생이다. 이거 하기 전에 그거 물어볼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말로 초간단 버전은 그녀는 내 여동생이다. She is my sister인 거죠. 그러면 이걸 발견했단 얘기죠. 그렇습니까? 소녀를 꾸며주고 있죠. 우리말과 달리 여기에서 일하는 이란 말은 뒤로 가겠죠. 그래서 더 일단 뭐 초간단 버전 먼저 하면 The girl is my sister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일한다는 work here죠. 그렇죠. 여기에 어떤 시 시작한다 하고,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The girl 안만 길어봤자 쉬니까 works here. The girl who works here is my sist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동사의 형태에 대해서 틀리지 않고 잘 맞추셨나요? 조심해야 될것 같나요? 네. 오케이. 주격 관계대명사에서 조심해야 될건 뒤에 동사가 나오니까 형태를 조심하라. 그리고 대수로 바꿀 수도 있다. 라는 게 주격 관계대명사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먼저 했죠. 자, 미리 얘기했는데 훔도 되고 후도 되고 댓도 됩니다. 여기 안 썼네, 바보같이 선생님. 선생님은 후도 되고 뭐 훔도 되고 댓도 되고 생략도 됩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선택지가 제일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이 지금 가능한 게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가지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택지 문제에서 선택지 몇개 나와요? 그렇죠. 오지선다죠. 그렇죠. 가능한 게 4개인데. 그렇죠. 여러분들이 오지선다 문제를 내면 목적격 관계되면서 가지고 무슨 문제 될수 있을지 알겠죠? 다음 중 들린 문장 고르세요. 이런 거.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뭐냐 하면은, 아까 주격 관계대명사는 합쳐지는 문장 속에서 무슨 어였던 게 주어였던 게 어떤 시 한다라고 갔죠. 그쵸? 그러니까 선생님이 끄덕이기 표시할 때 맨날 이렇게 하는 것 속에 무슨 어 자리에 있던 녀석, 주어 자리에 있던 녀석이 후로 바뀌는 거였어. 그러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이미 설명할 때도 얘기했지만, 무슨 어 자리에 있던 녀석, 목적어 자리에 있던 녀석. 여기에 You met her this morning 해서 이 her가 whom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목적어 자리에 있던 녀석이 whom이 되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예, 뭐 그렇게 해서 쭉쭉쭉 했고요. 그러면 아이고, 이것도 미리 써놓을 걸. 그냥 바로 할게요, 그러면. 자, there are other people. 어쩌고저쩌고. We must remember them. 있는데요. 먼저 이거부터 먼저 살펴봐야 되겠네, 이거는. 그렇죠. has dated에 대해서. 그 외에 먼저 할 거는, 나머지는 풀이하면서 해야 될 거네. 자, has dated.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게요? 계속적이죠. 그렇죠? 이게 현재 완료 시제인 건 알죠? has 플러스 pp니까. 그러면 왜 계속적인지 티가 나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어느 부분 때문에 얘가 계속적 부분이란 걸알수 있습니까? For a long time. 그렇죠. for a long time. 뜻은 뭐고? 오랫동안.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long.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무슨 적용법이다? 계속적 용법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그 정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문장 합치기. 자, 먼저 우리말로 생각하죠. There are other people, we must remember them. 다른 사람들이 있대죠? 다른 사람들이 있다. 그 다음에, we must remember them. 우리는 그들을 기억해야만 한다. 뭐, 역사 속에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쵸? 우리가 뭐, 역사 공부하면 맨날 왕 이름 배우고 뭐 했는지 이런 것들 맨날 공부하는데, 뭐,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좀 반댈세 하는 사람이 이런 말 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는 그들을 기억해야 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있다를 합치면 우리말로 하면, 그래서 어떤 다른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다른 사람들이 있다. 기억해야만 한 다에서 다자 떨어지고 한은이 됐을 거고, 그 다음에 반복된 게 자연스럽게 사라진 게 그들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됨하고 반복된 게 other people이죠. 반복된 것 찾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됨을 뭐로 바꾸면 된다? whom으로 바꾸면 된다라는 얘기고, 얘가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어디로 간다? 위의 앞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반복된 선행사라고 불리는 other people 뒤에 집어넣으면 되니까 한 문장 합치면 어떻게 된다? There are other people whom we must remember.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에 설명이 좀 부족하고 뒤에 한꺼번에 몰아서 나갈 건데 미리 얘기하면 얘 대신에 쓸수 있는 게 뭐도 있고 who도 있고 that도 있고 생략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There are other people we must remember 이렇게도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Okay, how was it? How was it? How was? 그리고 너 자꾸 그 대명사 답, 그렇지, 그 히스에다가 점 찍고 S 하는 거 언제까지 할 거야? 아무것도 아닙니까? 아직도 안 보고 몇 번째 시험 치는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David has a girlfriend. He has dated her for a long time. 뭐, 데이비드에게 여친이 있다. 그는 예, 안녕하세요. 그는 그녀와 오랫동안 데이트를 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 반복된 거 찾으면 데이비드하고 he도 있고 또 뭐하고 뭐도 있어요. 그렇죠? girlfriend하고 pearl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뭐 만약에 데이비드가 반복했다 치면 무슨 격관계 대명사를 공부하는 게 돼버려? 격관계 대명사 돼버려. 지 이과의 제목이 뭐 목적격 관계 대명사죠. 그러니까 데이비드는 살포시 지워버리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합치면 얘가 그녀가 사라지면서 데이트했었다가 데이트했었던이 되면 되는 거야. 그가 오랫동안 데이트했었던. 그러면 데이비드는 어떤 여친이 있다? 그가 오랫동안 데이트했었던 여친이 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얘를 또 걸프렌드를 막 훔으로 바꾸고 이러지 마세요. 어디 안에 사는 거야? 이렇게 묶어놓은 거 어떤 시 안에 사는 거죠. 그래서 헐가 뭐가 되면 되겠고 훔이 되면 되겠고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어디로 보낸다? 히의 앞으로. 이걸 보고 이렇게 되는 순간 뭐가 완성됐다? 관계 대명사 절이 완성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포시 걸프렌드 뒤에 집어넣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다? Has a girlfriend whom he has dated for a long time. 이거 뜻은 데이비드는 그가 오랫동안 데이트를 했던 여친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whom 대신에 who나 대시나 생략까지도 돼서 생략하면 데이비드 생략한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어차피 영어는 반복해서 익숙해지는 거니까 생략한 문장 어떻게 해도 된다? David has a girlfriend. He has dated for a long time. 까지도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생략 안 하면 뭐가 좋죠? 문장을 끊어읽기 하기가 쉽죠? 티가 나잖아요. 그렇죠? 뭐 끝이 어디서 나는지 몰라도 하여튼 여기서부터 어떤지 시작이네. 그렇죠? 생략하면 뭐가 좋아요? 편하죠, 뭐. 글씨 잘 써도 되고. 됐습니까? 오케이, 잉크 절약. 그다음에 What's the name of the boy? I saw him at the station. 그래서 그 남자아이의 이름은 뭐니? 더하기 나는 그를 역에서 봤다죠. 그럼 한 문장을 합치면 어떤 누구의 뭐는 뭐니가 되겠죠. 그렇죠? 어떤 누구의 뭐는 뭐니? 내가 역에서 내가를 얘기해야죠. 정확하게 내가 역에서 봤던 그 남자아이의 이름은 뭐니가 되고 그러면 반복된 거 뭐하고 뭐? The boy하고 him. him은 무슨어?
목적어 앞으로 그래서 힘이 바뀔 꿈을 보고 무슨격 관계대명사 너 여기 계시면 아저씨 여기 있으면 안돼 여기서 주무시면 안됩니다 그쵸 이렇게 해서 무슨 절을 만든다 관계대명사 절 그래서 합쳐진 문장은 뭐다 What's the name of the boy whom I saw at the station 이거 반복된 아니 생략된 문장 뭐까지도 된다 What's the name of the boy I saw at the station 까지도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관계대명사가 이제 배우니까 한 문장의 길이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죠 뭐 접속사 배워도 길어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두 문장을 얘는 아쉽게도 그게 없네 다음 중 틀린 거 골라라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뭐 이건 그 문제가 없으니까 얘기하면 여기에 them이라든지 her라든지 him 같은 것이 합쳐진 문장에도 있으면 걔가 좀비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A 문제를 통해서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특징을 살펴보면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뒤에는 뭐가 나온다? 주어와 동사가 나오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저 뒤에 목적어가 또 나타나면 걔는 좀비니까 때려잡아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거꾸로 해보라 했어요 끊어있게 표시하시라고 했고요 Mr. Winslet is the teacher whom I respect very much 그래서 Winslet 선생님은 뭐다? 쌤이죠 쌤은 쌤인데 어떤 쌤? 내가 매우 많이 존경하는 됐습니까? 그래서 끊어있게 표시는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Mr. Winslet is the teacher whom I respect very much 두 문장으로 바꾸면 Mr. Winslet is the teacher and 대신에 더하기를 쓴 거고요 and I respect Mr.인데요 I respect her him very much 나도 올랐네요 코로나는 안 올라야 될 텐데 그러니까 그렇죠 뭐 옛날에 눈병 유행할 때 뭐 어떤 친구들이 있었어요? 눈병 유행할 때 반 친구들 중에서 어떤 친구들이 있었습니까? 기억에 남는 그 눈 비비는 친구들이 그렇죠. 저 눈병 걸린 친구한테 막 눈 야 야 너 이리 와봐 막 눈 막 한 땀을 이런 친구들 없었어요? 있었죠 그렇죠. 기억 안 납니까? 니들 초딩 때 한번 유행했는데 왜요? 하도 오래됐네요 기억이 안 나는데. 예. 뭐 또 뭐 혹시 친구야 신종 코로나 발 뭐. 하면 제발 여기 기침 좀 해줘 막 그런 그렇죠 저건 완전 철분이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 people whom we were talking to were very nice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설명할 거리가 좀 있네요 자 그러면 이건 하기 전에 초간단 버전 얘기하겠죠 초간단 버전이 뭐예요? They were very nice 그렇죠. They were very nice 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시작한 게 어디서 끝났어요? 2에서 끝나는 거죠. 자, 이 2에 대해서 할 말이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어쨌든, 그러면 이제 여기 우리가 이제 초간단 버전 하면서 모두 해버린 거야. 여기에 was가 올 수 없는 이유를 얘기한 거죠. 그렇죠? 선행사가 the people이고 the people은 they니까 they were very nice. 됐습니까? 여기서 기침하고 재채기하는 사람들이 기억이 없나? 농담이에요. Okay, they were very nice. 그들은 매우 착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people은 people인데 어떤 people들이 were very nice 했다고 얘기하는 거냐. 뭐 했던? 우리가 대화를 나누었던. 됐습니까? 우리가 대화를 나누었던 그 사람들은 매우 착했어요. 라는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2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2에 대해서 이 문제를 풀면서 자연스럽게 2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것도 얘기하겠죠. 자, 그러면 해보면 두 문장으로 분리하면 the people were very nice and we were talking to them. 그렇죠. And we were talking to them. 오케이. 있으니까 빨리 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to가 꼭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말하다가 많은데 그 중에서 talk는 talk them이야, talk to them이야. 그래서 자 이거 시험 문제 진짜 치사하게 내는 선생님들 다음 좀 틀린 문장 할 때 위에 문장 이걸 딱 보여주면서 무슨 짓을 하겠어. 그렇죠. 얘를 빼놓고 맞냐 틀렸냐 하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토크가 대화하다니까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들이 대화하다였는데 공부 좀 했다는 애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대화를 나누었던데 여기에 훔이 있으니까 어떤 시 하기로 했고 우리가 대화를 나누었던 그 사람들은 매우 착했다니까 도대체 어디가 잘못된 거지. 그렇죠. 우리말엔 뭐가 없기 때문에 전치사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톡댐이 아니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자연스럽게 데이 했으니까 worrying. 아, 아까 얘기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 woman whom I wanted to see was away on holiday. 초간단 버전. The 초간단 버전. Away on holiday. 그렇죠. She was away on holiday 했던 얘기는 여기 중간에 있는 여기서 시작된 게 어디서 끝났어요? C에서 끝난 거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어떤 시 잘 찾았단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전체적인 해석은 내가 보고 싶었던 그 여자가 뭐 있었단 말이야? 없었단 말이야? 없었단 말이야. Be away 하면 멀리 갔단 얘기. 멀리 떠났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언제가 있죠. 언제 멀리 떠났대요? 그렇죠. On holiday니까. 그렇죠. 어땠어? 힘들었죠. 그렇죠. 휴일에 멀리 떠나 있었다. 그러니까 부재 중이었다. 휴일 때 부재 중이었다는 얘기한 거예요. 내가 보고 싶어. 내가 want to see. 내가 보기를 원했던 그 여자는 휴일 때 on holiday 때 멀리 가 있었다. 부재 중이었다. 됐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안만 길어봤자 하면서 she was지 she were가 아니라는 거 자연스럽게 한 거죠. 오케이. 그러면 두 문장 분리하면 The woman was away on holiday and I wanted to see her. 그렇죠? I wanted to see her. 내가 보기를 원했었다. 예, 안녕히 가세요. 그래서 가만 보면 이걸 이 문제 왜 해봤냐 하면은 여기에 얘가 사라지고 여기 댐이 사라지고 여기에 헐가 사라지죠. 전부 무슨 어야? 전부 목적어가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라 그러고 얘는 생략해버릴 수가 있다. The woman I wanted to see was away on holiday. 이렇게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문장 만나면 여러분들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익숙치가 않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야? 뭐 보고 싶다 그랬다가 was가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어떤 시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보고 싶어 했었다인데 다짜 떼버리고 보고 싶어 했었던 어떤 시 하기로 했으니까 후미 됐습니까? 자 그다음 칼질하기 뭐 마찬가지 똑같은 거 했습니다. 뭐 영어와 우리말 끊어 있겠고 동사가 왜 그꾸라진지. 자 그럼 동사가 왜 그꾸라진지 먼저 볼까요? 너는 잭이 좋아하는 그 여자를 아니. 여긴 뭐하다와 뭐하다가 보여. 좋아하다와 알다가 보이죠. 그렇죠. 좋아하다 무슨 시제일 것 같아? 그렇죠. 현재 시제죠. 그렇죠. 그 다음에 현재 아니라고 물어봤으니까 얘도 당연히 현재죠. 그래서 이 두 동사 동사가 두 번 나올 거예요. like 하고 no가 나올 텐데 둘 다 급구라진 거죠. 자 그러면 만들어진 문장 Do you know the woman? woman은 woman인데 어떤 whom Jack 그렇죠. Whom Jack likes 하면 되겠죠. Jack likes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her가 있으면 얘는 절대로 좀비 때문에 안 된다. Do you know the woman whom Jack likes? 생략해버리고 Do you know the woman Jack likes? 까지도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 물음표 안 하면 선생님 맞다 하겠어요? 틀렸다 하겠어요? 하겠죠. 됐습니까? 이 문장의 초간단 문장 Do you know her? Do you know her? Do you know the woman? Do you know the woman Jack likes? Do you know the woman whom Jack likes?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동사의 형태 살펴봅니다. 2번. 우리가 저녁 식사에 초대한 사람들이 오지 않았다. 그래서 언제 초대한 사람이? 과거에. 그렇죠. 과거에 초대한 사람이. 여기 didn't come 있으니까 언제 안 왔다? 과거에 오지 않았다. 이런 거죠. 이거 보니까 뭐 여러분들 예방접종 하나 할 게 보이긴 하네. 자, 어쨌든 the people은 people인데 the people whom we invited to dinner didn't come. 그렇죠. the people whom we invited to dinner가 didn't come 했다. 이렇게 끊어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아, 여기 우리가 저녁 식사에 초대한
사람들은 오지 않았다. 이렇게 끊길 거고요. 그래서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 준비됐나요? 네. 초간단 버전은 뭐다? They didn't come. 그렇죠. 걔들 안 왔어. The people whom we invited to dinner didn't com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좀 이따 예방접종 할 거라는 건 뭐냐면 여기 안 온 거의 시제가 뭐야? 과거죠. 그러면 초대했던 거는 이 과거보다 사실은 더 과거라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예방접종 좀 이따 하나 할게요. 됐습니까? 오케이. 여러분들이 뭘 배웠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수지는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끄덕게 하면 누구는? 수지는 어떤 사람이다?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럼 여기에 믿을 수 있다와 사람이다가 있고 믿을 수 있다 당연히 무슨 시제일 거고 현재 시제였고 사람이다도 보다시피 현재 시제죠. 다 현재. 그러니까 동사 6개가 왜 급구라지는지는 다 했고요. 그러면 수지 is the person whom I can trust 하면 되겠죠. I can trust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두 문장으로 다들 한번 분리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 2, 3번. 오케이. 그래서 두 문장 아까 1번은 했죠. Do you know a woman 더하기 Jack likes her 합치니까 whom이 하는 역할은 결국 뭐하고 뭐의 역할이냐? and하고 she가 아니고 목적격인 her의 역할인 거죠. 그렇죠? and Jack likes her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2번 두 문장으로 분리하면 the people didn't come and we invited them to dinner. 목적어 자리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됐습니까? 아까 전에 여기에 likes 뒤로 들어갔죠, 허가. 네. 똑같이 invited에 목적어 자리 들어가야죠. 두 문장 분리, 2번 두 문장 분리하면 뭐라고? The people didn't come and we invited them to dinner. 됐습니까? 그 다음 얘도 두 문장 할 준비 됐죠? 수지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 이거 왜 하는지 알죠? 네. 됐습니까? 그럼 두 문장 분리하면 뭐가 된다? Suji is the person and I can trust her. 됐습니까? 여기에 her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전부 다 좀비가 돼버리니까. 여기에 them이 있으면 좀비, 여기 her가 있으면 좀비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예방접종은 뭐냐 하면 사실은 여기에 we invited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하냐면은 we had invited라고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여기에 had를 쓰면 뭐 플러스 pp가 됐죠? have 이게 have야? had 플러스 pp죠. 그쵸? have나 has 플러스 pp를 보고 우리가 무슨 시제라고 배웠더라? 현재 완료라고 배웠죠. 그쵸? 그러면 head 플러스 pp는 뭐게요? 과거 완료. 아이고 똑똑하네. 그쵸? 과거 완료는 어떨 때 쓴다? 과거보다 더 과거의 일을 표시하고 싶을 때.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됐고 기준 시제인 현재 시제가 있는데 여기에 안 온 거죠. 그쵸? 그럼 얘가 초대했던 건 여기가 되는 거야. 그쵸? 그러면 안 왔다가 과거 돼 있으니까 초대했던 건 대과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쓰는 게 과거 완료입니다. 뭐 별거 아니고 현재 완료 알면 뭐 과거 완료도 별거 아닙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예방접종 한번 해드렸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아우 감염 예방접종 이제는 안 해도 되겠지. 오케이. 그 뭐야 뇌염 같은 것들은 뭐 예방접종 한 번만 하면 되나요? 뇌염이 뭐예요? 뇌염 몰라요. 일본 뇌염. 아 그거요? 네. 두 번 안 돼요. 그 매년마다 해야 돼요. 매년마다. 진짜요? 네. 그런 건 원래는 저 뭐 이제 뭐 어떤 정보도 마찬가지죠. 뭐 계속 들어야 되는 것도 있고 몇 번 듣고 이제 보통 기준이 몇 번이래요 선생님이. 일곱 번이죠. 일곱 번. 그렇죠? 똑같은 얘기 이제 여덟 번 그때부터 딱밤이잖아. 그렇죠? 아, 몰랐나요? 6번 됐겠다. 오케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 그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수다. 이러고 있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는 어떤 가수래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수다.
근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일단 그는 가수다부터 먼저 하겠죠. 그는 가수예요. 자, 잠깐만 시제. 가수다는 당연히 현재 거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시제. 현재. 네, 그렇죠. 됐습니까? 현재 현재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수예요. He is a singer. He is a singer.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할 거예요? 'Love people.' 그렇죠. A lot of people 안만 길어봤자 day니까 likes 할 필요 없죠. Love people like 여기에다가 힘이 있으면 얼굴 무서워라 하고 총으로 쏴버리세요. 어 무서워 빵 헤드샷 됐습니까? 좀비는 꼭 헤드샷 해야지 죽일 수 있죠? 네. 몰랐나요? He's a singer whom a lot of people like. 오케이. 그 다음에 얘를 생략할 수도 있고 that도 된다, who도 된다라는 거. He is a singer a lot of people like 이렇게도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만난 그 남자는 매우 재미있었다. 언제 만난 사람이 언제 재미있었다? 과거에 만난 사람이 과거에 재미있었다. 끊을게 하면 이 문장의 투간단 버전은 He is very funny. He was very funny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그 말은 이거를 찾아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he라는 거. He was very funny죠. 그러면 일단 더 맨부터 시작하겠죠. 더 맨 whom I met was very funny. 더 맨 whom I met was very funny. whom I met was very funny. 자, 여러분들이 제가 일부러 이거를 뭐 다 하라고 이런 표시 다 하라고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쵸? 안 하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여러분들이 언제쯤 되면 이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냐, 되면 되냐 하면 중3 때 되면 이거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렇게 할 줄 알면 돼요. 됐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중3 때쯤 되면 굳이 내가 안 시켜도 자동으로 되는데 간혹 가다 안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신경 써서 안 보기 때문입니다. 신경 써서 보세요. 자, 관계사는, 관계대명사는 시작은 찾기가 쉽지만 끝을 찾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 됐습니까? 그래서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끝나는지도 여러분들이 잘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자, 아 참, 두 문장으로 분리하는 걸 C에서 안 했구나. 아, C는 했나요? 아, C 했고요. 그럼 얘 두 문장으로 분리해 보겠습니다. He is a singer whom a lot of people like. 두 문장 분리하면 어떻게 된다? He is a singer and a lot of people like him. 그것도 얘도 두 문장 하면 얘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뭐라고 하면 되겠다. The man was very funny and I met him.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안 했던 소유격 관계대명사. 자, 관계대명사 후스를 보고는 뭐라 하냐면 소유격 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소유격 관계대명사 후스에 대한 얘기. 자, 소유격 관계대명사 후스는 뭐 선행사가 사람, 사물, 동물이고 소유격 역할을 할 때 쓰면 그 뒤에 명사가 온다. 에이. 자, 무슨 설명이냐? 예문을 보면서 얘기할게요. 자, 일단 선행사라는 것은 뭐 선행사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비주얼 머릿속에 기억나는 건 이렇게 선생님이 자꾸 했는데 이 앞에 오는 뭐를 보고 이 앞에 오는 명사를 보고 관계대명사 절이 무슨 절 역할하는데 형용사 역할하는데 이 녀석의 꾸밀을 받는 명사를 보고 선행사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이 두 예문에서 선행사를 표시해 보면 뭐가 있냐면 거라고 이게 선행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걸은 사람이죠. 하우스는 사물이죠. 그 뒤에 후스를 다 쓸 수 있다고 설명한 거예요 지금. 됐습니까? 그 다음에 소유격 역할을 할 때 쓰며 있는데 그럼 소유격 역할을 한다는 말이 뭐냐? 다시 두 문장이었을 때를 봅니다. 됐습니까? 자, I know a girl. The girl's cat is very smart 하고 있어. 나는 어떤 여자애를 한 명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뭐 더 걸스 뭐 귀찮게 이렇게 할 필요 있나요? 더 걸스 대신에 뭐 써도 돼요? 헐즈입니까? Her cat is very smart 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저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을 때 두 문장일 때 얘가 지금 헐과 당연히 무슨 역할을 하고 있지? 이거 소유격 역할을 하고 있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뒤에 명사가 온다는 거 가만 보세요. 여기에 her is very smart 하면 되겠어요? 당연히 her 뒤에 뭐가 와야 되잖아. 네.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뒤에 뭐가 있다? 명사가 있다는 얘기한 거예요.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The house is my cousin's, its door is green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it는 뭐 이거를 왜 위에는 the girls 했고 여기는 왜 이렇게 했냐면 사실은 it's door가 아니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위에 the girls cat처럼 it's door도 똑같이 표현하면 얘는 더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안 하기 때문에 더 이렇게 안 하기 때문에 사물의 소유격은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 집의 문은 어떻게 해요? The door of the house 이렇게 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the door, the house door 안 한 거고 얘는 it로 해놓은 거예요. 어쨌든 이 it는 the house가 앞만 길어봤자 it인데 이게 주어 자리면 it이고 목적어 자리라도 it이죠. 근데 소유격이 되려고 그러면 당연히 it가 돼야죠. 제발 이 it하고 이 it하고 이제 구분할 때 됐다. 이건 소유격이고 이건 it이지의 주인말인 거 알죠? 됐습니까? 예, 아까 전에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 중1 올라간 친구들이 계속 뭐 그의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뭐 여기다가 자꾸 막 이러고 있고 막 뭐 그녀의 것 하는데 막 이러고 있고 막 이래가지고 다 좀 죽겠다 이놈 시키더라 라고 내가 얘기한 거예요. 한 6번 시험 치고 딱 밤 때릴 때 됐죠. 이제 7~2번 남았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걸 안 하기 때문에 여기는 it 한 거고요. 어쨌든 it 뒤에 뭐가 나와 있어? it is green 하면 안 되겠죠? it door is green. 그러니까 뒤에 뭐가 온다? 명사가 오는 게 당연한 거. 당연한 얘기를 글로 써놓으니까 이게 어렵게 보이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예문을 설명하면 나는 여자애를 알고 그녀의 고양이가 매우 스마트한다. 매우 똑똑하더라고 했는데 나는 어떤 여자를 아는 거야, 결국. 뒷문장에 앞문장 꾸미러 갈 거니까. 나는 어떤 여자를 아는 거야? 나는 고양이가 매우 똑똑한, 그쵸? 여자아이를, 우리말로 좀 해석하기 좀 어색해. 뭐, 나는 그녀의 고양이가 매우 똑똑한 어떤 여자아이를 안다.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얘, 분명히 she나, 그쵸? 주격이었으면, 얘가 만약 주격 관계 대명사로 바뀔 거면 she였고, 목적격이면 her였고, 소유격이면 her죠? 그쵸? 그러니까 얘가 지금 원래 her였는데 요게 뭐로 바뀌고 and하고 her, and하고 her의 역할을 누가 한다라는 얘기야? whose가 한다라는 얘기고 뒤에는 반드시 뭐가 온다? 명사가 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I know a girl whose cat is very smart. 됐습니까? Hey. 그 다음에 the house is my cousin's. 그 집은 누구 거다? 나의 사촌 거래 줘. 그 다음에 문이 무슨 그것의 문은 무슨 색깔이다? 초록 색깔이다. 그러면 문이 초록색인 그 집은 나의 사촌의 것이다. 중간으로 파고 들어가죠. 선행사가 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the house whose door is green is my cousin's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생략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비교하기 전에 그러면 자 지금까지 무슨 격하고 무슨 격하고 무슨 격을 배웠냐면 주격, 목적격, 소유격 배웠어. 그러면 각각 관계대명사의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주격 관계대명사에 대해서는 뒤에는 뭐가 나오기 때문에 조심해라? 문자 나오기 때문에 그 형태와 시제에 조심하라 그랬죠? 네. 목적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뭐와 뭐가 나온다? 주어와 동사가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좀비를 집어넣는 확률이 있고 좀비를 때려잡아라. 이게 주의해야 될 거. 그 다음에 이제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뒤에 뭐가 나와야 한다? 명사가 나와야 한다는 게 특징이란 말이에요. 소유 누구의 것을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교해 놓고 선행사가 사물 또는 동물일 땐 후스 대신에 오브 위치를 바꿔 쓸 수 있으나 실제로 오브 위치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몰라도 된다? 시험에서 나와. 그렇죠. 그건 아니죠. 그렇죠. 대화 이건 이제 이거 다른 책에는 이렇게 돼. 실제로는 무슨 체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라고 돼 있냐. 실제로 구어체에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이렇게 써 있는 책도 있어. 구어체에 반대되는 게 뭐예요? 문어체죠. 문어체는 문어가 쓴 글씨죠. 구어체는 뭘 말하는 거고? 그렇죠. 말하는 거, 대화, 일상 대화를 구어체라 그러고 문어체는 글로 써 있는 걸 얘기하는 건데 구어체는 쉽게 바뀝니까? 쉽게 바뀔 수 있죠. 네. 하지만 문어체는 쉽게 바뀝니까? 아니요. 어디 써 있잖아. 네. 그렇죠.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뭐
어떤 뭐 책에 프린트 오브 위치로 돼 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그 글자가 오브 위치가 사람들 말하는 거 보니까 아, 날잘안 쓰네. 저절로 후스로 바뀝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알고는 있어야 된단 말인데 사실은 얘는 벌써 설명했어요. 이거 설명하면서. 여기다 예문을 보면서 방금 했던 거. The house is my cousin's 였고, 그 다음에 the door of the house is green. 원래는 이렇게 표현한다고 얘기했죠. 그쵸? 그 집의 문은 the door of the house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러면 얘가 뒷문장이 꾸미로 갈 거죠? 네가 꾸미는 게 좋겠다. 한 거죠. 그러면 얘도 똑같은 거 반복된 게 뭐하고 뭐예요? 더 하우스하고 더 하우스잖아. 그렇죠? 그럼 얘 뭐로 바꾸는데? 사물이야,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물. 위치로 바꾸면 되겠죠. 네. 그렇죠? 근데 얘들 둘이는 너무너무 밀접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한꺼번에 이렇게 간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후스 대신에 그러니까 선행사가 지금 얘가 이제 앞으로 들어갈 문장은 하우스 뒤죠. 이렇게 들어가죠. 봤더니 선행사가 뭐더라? 사물이더라.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후스 대신에 뭘쓸 수도 있다? 온 위치를 쓸 수도 있다. 됐습니까? 요즘은 잘안 쓰긴 하지만 그래도 몰라서는 안 된다라는 거. 전치사 오브가 위치를 따라가네. 그렇죠? 뒤에 혼자 있는 게 아니고요. 위치만 가는 게 아니고 오브 위치가 원래 붙은 그 집의란 뜻이 뭐그집 해놓고 의는 붙여놓는 게 좋잖아. 오브 더 하우스가 그 집의 문 이렇게 하니까 오브가 위치를 따라갑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사실은 이두 예문은 약간 이거를 완벽하게 설명하기에 좀 부족한 게 있는데 어떤 점이 부족하냐면 좀 지저분한 거 잠깐 지우고요. 선생님 워낙 손으로 쓰는 거 좋아해. 이두 예문이 조금 이 소유격 관계 대명사를 모두 설명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어떤 점이 그렇냐면은 얘들 있죠. 뒷문장만 보세요. 뒷문장. 뒷문장에서 무슨 어자리에 있어요? 주어 자리에 있죠. 그래서 조금 완벽하게 소유격 관계 대명사를 모두 설명하기에 조금 부족함이 있어요. 그럼 이제 주어 자리에 안 있는 거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No, the way. 그 다음에 뭘더 할까? I 뭐 이래 좀 약간 Yeah, I know the boy. I like his girlfriend. 됐습니까? 나는 어떤 남자를 알고 나는 그의 여친을 좋아하죠. 삼각관계죠. 있습니까? 그럼 여기 반복된 건 뭐하고 뭔 거야? 더보이하고 히스죠. 그렇죠? 그러면 야, 네가 꾸미러 가라. 꾸미러 가면 나는 어떤 보이를 안다? 내가 여친을 좋아하는, 내가 그의 여친을 좋아하는 어떤 남자애를 알고 있어. 됐습니까? 그럼 얘가 꾸미러 갈 거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렇죠? 아까 전에 봤던 더보이하고 히스가 반복되니까 얘가 뭐가 되면 되겠다? 후스가 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이걸 설명하고 싶은 거야. 얘가, 그쵸.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쵸. 아까 전에 소유격 관계 대명사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 했어. 그쵸. 그러니까 얘만 가는 게 아니고, 요렇게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더 보이 뒤로 들어가면 되겠죠. 요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I know the boy whose girlfriend I like. 나는 내가 그의 여친을 좋아하는 어떤 남자아이를 뭐 너보다는 뭐 이게 더 좋겠다. 됐습니까? 네, 그의 여친을 내가 좋아하는데 그 남자아이를 나는 싫어해. 됐습니까? 미워해. 이런 문장이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소유격 관계 대명사 뒤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더. 명사가 그래서 있어. 덩어리가 한꺼번에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 끊어읽기를 뭐이 문장 끊어읽기 해도 뭐 뒤에 문장 끊어읽기에도 내가 이렇게 끊잖아요. I like 한다 이렇게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뭐야 이렇게 한 덩어리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후스로 바뀌어서 갈 때도 얘랑 같이 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소유격 관계대명사 후스에 대한 얘기였고요. 빠트린 거 없나? 없네요. 오케이, 자, 아까 전에 후나 훔 같은 경우에 주격과 목적격은 다 대수로 쓸 수 있었죠? 네. 그쵸? 그런데 얘는 대시 안 돼요. 됐습니까? 대신 후스는 of which로 대신 바꿔 쓸 수 있었습니다. 오케이. 그럼 뭐 발만 알맞은 거 골라라. 오케이. 어이구, 이거 하면 되겠네. 그쵸? 오케이. 호텔에서 뛰어다니는 거죠, 이거? 아니요. 오케이. 그래서 런의 다양한 뜻과 여기서 어울리는 뜻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됐습니다. 호텔에서 뛰어다닌다는 얘기하고 싶으면 런 인어 호텔이라든지 뭐 런 앳 더 호텔 뭐 이렇게 해야죠. 됐습니까? 여기 런은 뛰다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merican rap is growing vegetables. Mr. White is a writer. His book won a prize. Look at the room. It's worried painted blue. 뭐 이거 몇 번째 녀석이지? She is the woman. Her husband is a football coach. 우리는 창문이 모두 깨진 차한테를 봤다. 끝내기 표시해 주시면 되겠죠, 얘는? 그렇죠? 네. 우리말과 영어의 끝내기 표시. 오케이, 끊어읽기를 이제 저절로 되면 좋은데 자꾸 선생님이 시키는 이유는 영어는 워낙 어순이라는 걸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끊어읽기를 자꾸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하면 어순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풀어브가 뭔 뜻이죠? 풀어브? 풀어브. 여기 풀어브. 뭐뭐로 가득한. 됐습니까? 풀어브. 뭐뭐로 가득한. From. 그들은 지붕에 온통 구멍이 난 집에서 살고 있다게 되는데, 이걸 영어스럽게 하면 그들은 그것의 지붕이 구멍으로 가득한 집에서 살고 있다. 뭐 이거를 이제 장문하란 말이에요. 나는 생명의 위험에 빠져 있는 아픈 동물 한 마리 봤다. In danger가 뭔 뜻일까요? 위험에 그렇죠. 위험에 빠져있는, 위험에 처한이라는 뜻이죠. 오케이. 머리카락이 갈색인 그 소녀는 누구니? 이거 뭐 똑같은 거 여러분들 해주시면 되죠. 시제. 시제. 동사가 총 몇 번 나올 예정인데 두 문제니까 네 번 나오겠죠. 각각의 시제. 왜 그 시제가 돼야 되는지. 뭐 이거 시 같은 경우에도 뭐 굳이 안 시켜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답을 맞추려고 하면 동사가 전부 다 뭐야 총 세 문제니까 여섯 번 나오겠죠. 네. 각각의 시제가 뭐에 그 시제라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푸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위치가 아닐까 했네요. 위치는 뻔하지 뭐 온 곳이 지금. 자, 이제 관계대명사 위치입니다. 지금까지 후스를 빼고 소유격 관계대명사 후스를 빼고 한번 선생님이 쭉 훑어보면요, 선행사라고 했던 것들이 액터, 보이, 그쵸? 레이디, 맨, 퍼슨, 보이, 스튜던트, 맨, 워먼, 폴리스맨, 피플, 웨더맨. 그 다음에 관계되면서 후스는 예외니 아니니까 뛰어넘고, 그 다음에 목적격 어디 갔어? 여기는 또 people, girlfriend, boy, teacher, people.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렇죠? woman, people, person, singer, man. 전부 다 사람이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있잖아, 전부 다 사람 아닌 게 나올 거야 이제. 선행사가 됐습니까? 전부 다 사람 아닌 게 나올 거예요. 아니다, 그러니까 북이 보이네요. 그렇죠? 데스크가 막 보이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주격,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는 이라고 돼 있는데, 이 막 좀 말로 쓰니까 되게 어려워 보입니다. 위치는 선행사가 선행사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있는 명사라고 맨날 얘기했죠.
그러니까 사물 또는 동물일 때 쓰이며 뭐일 땐못 쓰인다는 얘기하고 똑같아? 사람일 때는 못 쓴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야. 여기에 뭐 어떤 시 시작했다 이 자리에 위치가 있고 뒤에 뭐라 뭐라 뭐써 있을 거고 여기 명사가 하나 떨렁 있을 거야 앞에. 그럼 얘가 사람이 아니라야만 쓰일 수 있으며 주어 역할을 할 때는 주격 관계 대명사로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막 이렇게 하면서 뭐 만들어 봤더니 이미 제일 앞에 있어서 움직일 필요가 없을 때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그랬죠? 주격 관계에서 그다음에 뒤에 있어 갖고 뭐 동사나 전치사의 목적으로 위치가 이 뒤에 있어서 앞으로 끌고 올 때를 보고 뭐라 그랬어?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고 했죠. 그러니까 위치. 자, 사람 같은 경우에는 후하고 뭐를 구분했었어? 후하고 whom을 구분했었죠. 사실은 whom 대신에 who를 쓸 수는 있긴 하지만. 근데 위치는 이와 같은 구분이 없고, 주격에도 위치가 쓰이고, 목적격에도 위치가 쓰인다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보니까, 예문이 두개 나오는데, 한 번은 여기에 있고, 한 번은 여기에 있네요. 그렇죠? 한 번은 무슨어로 사용되고, 주어로 사용됐던 녀석이 없어질 예정이고, 한 번은 목적어로 사용된 녀석이 없어질 예정이고. 됐습니까? 뭐 설명하는 거니까 약간 뻔하게 얘 뒷문장에 앞 문장 꾸미로 갈 거예요. 그쵸? 자, 뭔 소리인지 각각 문장 보겠습니다. A dictionary is a book. It explains words. 그래서 첫 문장의 뜻은 사전은 책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것은 뒷문장의 뜻은 그것은 단어를 뭐 해준다? explain 설명해준다. 됐습니까? 사전은 책이에요. 그것은 단어를 설명해줍니다. 이게 두 문장이죠? 그럼 두 번째 과정, 우리말로 한 문장 만들기죠? 그러면 사전은 어떤 책이다? 단어를 설명하는 책이다. 설명하다에서 다트 떨어지고 어떤 시할수 있게 설명하는으로 바꾸죠, 우리말에서는. 됐습니까? 그럼 과정이 어떻게 되냐? 반복된 거찾기죠. 당연히 뭐하고, 사실은 딕셔너리하고 북하고 있음 같지만, 설명하는 사전, 그래서 설명하는 책 했어. 설명하는 책. 그러니까 얘를 뭐 삼, 어북을 뭐로 만들 거다? 선행사로 할 거고, 좀 이따가 이 녀석이 쿵짝쿵짝해서, 그죠? 어떤 식 만든 다음에 북 뒤로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it을 뭐로 바꾸고, 위치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걸 관계대명사절을 완성시키려고 그러면 위치가 이 녀석의 제일 앞에 있어야 되는데, 무슨 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주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뭐할 준비 끝? 어북 선행사 어북 뒤로 들어갈 준비. 그래서 a dictionary is a book which explains words. 무슨 격 관계 대명사? 아니나 다를까 동사 형태 조심해야 되는 거죠. explain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a dictionary is a book which explains words. 사전은 어떤 책이다? words를 explain 해주는 북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주어 역할했고 생략할 수 없단 말이죠. 주격관계대명사 생략하면 안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is is the desk my mother used it 30 years ago. 뭐 책상을 소개하는 거죠. 이게 그 책상이에요. 더하기 엄마가 30년 전에 그 책상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책상이다 그런데 이것은 나의 엄마가 30년 전에 사용했다 해서 다트 떼버리고 사용했던 책상이다.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이 꾸미는 말 되기로 했고, 반복된 건 뭐하고 뭐, 더 데스크하고, 인. 더 데스크를 보고 뭐라고 부르고, 선행사라고 부르고, 얘를 완벽하게 관계대명사 절을 완성시킨 다음에 더 데스크 뒤로 들어갈 예정이고, 그럼 반복된 it을 뭐로 바꾼 다음에, 그럼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관계대명사 절의 제일 앞자리. 해서 완성된 문장 어떻게 됐다? This is the desk which my mother used 30 years ago. 오케이. 그래서 위치가 무슨 격 관계대명사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뒤에 뭐가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오고, 여기에 it이 있으면 때를 잡고, 뭐할수 있다? 할수 있다. This is the desk my mother used 30 years ago. 됐습니까? 생략도 가능하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위치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뭐 읽기를 하든지 뭘 하든 읽기 쭉 하다가 위치 나오면 내가 뭐라 그랬어? 얘가 1번이냐, 2번이냐, 이랬죠. 그래서 무슨 사로서 먼저 배웠어? 의문사로 먼저 배웠고, 그때의 뜻은 어느, 어떤이란 뜻이죠.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부터 무슨 시 사용하겠다, 어떤 시 사용하겠다라는 뭐라고 불리는 녀석? 관계대명사.
의 위치, 이 둘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럼 이쯤에서 내가 주어 바꾸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많이 가야 되네.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건 그냥 놔둘까? 네. 됐으니까 이렇게 한, 에이, 여기 아닌데 어디 갔어? 여기 있네. 여기다가 뭐라고 쓸 것 같아요? 위치 하고 또 이렇게 쓰겠죠. 위치에 hey, which is better exercise, swimming or tennis? 이 문사야, 관계사야. 너무 뻔하죠, 이건. 너무 뻔하죠. 앞에 명사가 없는데 어떻게 얘가 관계사가 되겠어. 됐습니까? 어느 것이 더 나은 운동이니, 수영하는 것이니, 테니스냐. 테니스. 뭐, 뒤에 것도 너무 뻔하죠. Which of the applicants has got the job? Applicant는 지원자야. 됐습니까? 그러면, which of the applicants has got the job은 뭔 뜻일까? 지원자. 네? One of the applicants는 뭐예요? Applicants의 뜻이 지원자란 뜻이라니까? 지원한 사람. 그렇죠? One of the applicants는 지원자들 중 한 명이죠? 네. 그럼 which of the applicants는 뭔 뜻이겠어요? 그렇죠. 지원자들 중 어느 사람이 뭐 했니? 직업을 얻었니? 그렇죠. 그 일을 가지게 되었니? 취업되었니? 됐습니까? 그 다음에 houses which overlook the lake cost more. Overlook 뭐 하다 할 것 같아? Overlook. 오버룩. 오버룩. 내려다보다. 오버에서 룩 하는 거니까 내려다보다. 그 다음에 코스트 뭐였더라? 그렇죠. 비용이 들다죠. 코스트. 그러면 이 위치는 너무 뻔하게도 뭐일 것 같고? 지금 여기서 시작한 게 어디서 끝날까? 오버쿡. 여기서 끝나는 거죠. 오버쿡이 아니고 오버쿡은 너무 익힌 거고요. 오버룩.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 They cost more죠. 그것들이 더 비싸다고 얘기한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집들은 집들인데 어떤 집이 더 비싸대? 호수를 내려다보고 있는 집들은 뭐 서울도 그렇잖아. 한강이 보이냐 안 보이냐. 그렇죠? 그러니까 호수가 그 호수가 보이는 집들은 더 비싸요. Cost more예요. 그래서 이 위치는 위에 녀석들 두 개는 의문사였는데 얘는 뭐가 관계대명사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wonder which seat is taken. Wonder의 뜻은 궁금해하다예요. 됐습니까? 뭐 놀라운 것이란 뜻도 있지만 그 다음에 seat는 좌석이죠. 그렇죠? 그럼 I wonder which seat is taken. 이건 뭔 소리일까? 나는 자리에가 없는 자리 없다. is taken은 차지당한이죠. 수동태니까. 네, 그러면 이게 둘 중 뭐예요? 의문사예요? 관계대명사예요? 관계대명사. 의문사죠. 얘가 관계대명사랍니까? 아, 그러면 얘가 또 명사예요? 어? 원더 뜻이 뭐라 그랬어? 궁금해. 명사입니까 이게? 아니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자르면 안 되는 거죠. 이거 의문사잖아요. 난 궁금하다. 뭐가 궁금하다? 어느 자리가 임자가 있는지. 됐습니까? 어느 자리에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지 난 궁금해. 이거 어느야, 어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왜 보여줬냐. 아, 제일 앞에 있으면 의문사고, 중간에 있으면 관계상갑이다. 이럴까봐. 난 궁금하다. 어느 자리가 임자가 있는지. 어느야, 어느. 됐습니까? 의문사입니다. 그 다음 너무 뻔하네. 의문사죠. Which is better, this or that? 어느 것이 더 낫니? 그 다음에 She told me the truth which made me shocked. 그녀가 말해줬네요. 뭘 말해줬어요? 진실을 말해줬죠. 명사네요. 진실은 진실인데 어떤 진실? 나를 충격을. 그렇죠. 나를 충격을 먹게 만들었던 진실을. 이게 관계대명사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후도 마찬가지고 훔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 파트를 여러분들이 1학기 때 배우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 그동안 의문사인 줄 알았는데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 둘을 뭐 할 줄 아는지 물어보는데 구분할 줄 아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고 학생들이 자칫 잘못하면 좀 어려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돌다리 두들기듯이 아주 천천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고요. 오케이. 그래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위치가 어떤으로 해석될 때는 의문사.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어떻게 구분하라고 지금 설명해 놓은 거냐면은 해석을 통해서 구분하라고 해 놓은 거예요. 근데 해석만 가지고 문법을 공부하면 안 돼요. 잘못될 경우가 있어. 해석만으로는 안 돼. 해석을 해보니까 그거일 것 같은데 끊어 읽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보니까 확실하게 맞네 라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좀 어색하긴 하지만 비교하기 위해서 I have a book to read. To read. 내 쪽 뭐지? 난 갖고 있는데 뭘 갖고 있어? 책 갖고 있잖아. 나는 읽을 책을 갖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나는 그럼 I'm ready to read는 나는 이런 뜻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to read 무슨 조용법이야? 형용사 조용법이죠. 투부용사. 그럼 이거 무슨 조용법이야? 그렇죠. 형용사 조용법처럼 보이죠. 아니니까 내가 이거 예를 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나는 읽을 준비됐다. 아, to read가 어떤 준비? 읽을 준비. 어떤 책? 읽을 책. 똑같이 형용사 조용법으로 보이죠. 얘는 부사 조용법이잖아. 그렇죠? 네. 왜 부사 적용법이에요? ready 무슨 시야 이거? 동사. ready가 동사야? 어떤 형용사죠. 어떤 시죠. 그러면 이렇게 합치면 뭘 만들고 있냐 하면 어찌 어떤 만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찌 어떤. 어찌 준비된, 읽을 준비된. 근데 해석만 가지고 문법을 공부하면 자칫 잘못하면 큰 오류에 빠지고 왜냐하면 영어랑 우리말은 똑같이 언어이긴 하지만 뭔가 규칙이 많이 달라.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석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될 경우도 있어요. 여기는 해석만 가지고 구분하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해석만 가지고 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라고 불리우는 걸 곧 배우게 될 예정이냐면 간접의문문이라는 걸 배우게 돼요. 간접의문문은 방금도 여러분들 만나봤어. 그렇죠. 이거 이 문장. 이 간접의문문이야. 이건 뭐 더하기 뭐 한 거냐면 I wonder 더하기 which seat is taken 를 합친 거야. 난 궁금하다 더하기 어느 자리에 인자 있지? 를 합친 거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뭐 해석만 가지고 공부해서는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제 문제는 look at the door이고 it looks like Jenny고요. Can you see the rabbit이고 it is hopping in the grass고요. Did you like the meal이고요. You had it at the restaurant.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Penguins are birds고요. 뭐 어쩌고저쩌고요. What's the name of the book이고요. Have you seen the photos? 뭐, 그거 묻겠죠 뭐. 1, 2, 3, 4 중에 뭐냐? 그러니까 뭐라고 했대? 이거 좀 익혀놓으면 좋다 그랬는데 뭐? 완료, 경험, 계속, 결과 됐습니다. 어떤 특징들이 있죠? 그 다음에 C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고쳐라. I like the house. Who has many windows? Sam gave Sora a cute dog which were black and white. The skirt which Sally bought it yesterday was... 아 무서워! 좀비 벗어. 이 중에 좀비가 있죠? 좀비 때려 잡아주세요. 그니까 뭐 책에 이렇게 구멍을 내려줬습니다. 그니까 뒷면에 뭐 조심하세요. 네. 복습 안 하기 때문에 구멍 뚫려 상관없죠. 뭐 하나 구멍 난다고 오케이.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나는 말을 할 수 있는 새를 갖고 싶다. 그는 그가 잃어버린 열쇠를 찾았다. 이게 이제 문제가 몇 개니까 두 개니까 네. 동사가 몇 번 나올 거고 네 개 나올 거고 각각 네 개의 동사가 왜 기꼬라진지 있습니까? 네. 아, 왜 그러한 꼬라지를 하고 있는지 오케이 펜 촉이 막 자꾸 막 달아서 없어지니까 글씨 쓰기 너무 힘들어지네 새로 사야 되나?
당 관계대명사 that 얼마 안 합니다. 정품으로 사면 비싸지. 가품 작아 할 거야. 작아 이거 뭐야 정품사. 작아. 그런데요. 어? 오케이 애플 정품 사면 돼요? 왜 네. 가성비 완전. 아 멋있잖아. 아, 애플이가 되어가지고요. 여러분도 애플이 요즘도 애플 제품이 인기가 좋은가요? 아 네. 징그러워요 이제는. 아, 이제 징그러다. 징그럽다 해도 다들 아이폰 이제 카메라 있어. 카메라 다 징그럽다고 해도 다 사고 싶어요. 징그럽다고. 교현이는 폰 산지 오래됐어? 근데 바꾸고 싶어? 별 필요 없어? 최신 폰이 되면 뭐야 클래스 카드가 너무 빨리 돌아와 귀찮아. 너무 잘 돌아가 귀찮아. 예, 바뀌게 된다고 혹시 애플 걸로? 그런 거 생각 상관 없습니다. 아니 바뀌게 된다고 엄마 걸로. 바뀌게 된다고 아빠 걸로. 네. 바뀌었습니까? 아니 안 바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관계대명사 대에 대한 얘기. 관계대명사 대에는 이미 조금씩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자 여기 뭐라고 설명되어 있나 보자. 관계대명사 대에서는 어쩌고 저쩌고다 이러고 있네요. 됐습니까? 어쩌고 저쩌고다. 자 관계대명사는 이 책의 설명이 약간 부실한 면이 있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삽입하고 표를 할 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첫 번째 경우는 대슬 쓸 수도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대슬 써야만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대슬 쓸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나뉘는데요. 얘는 아직 여러분들 범위가 아니야. 됐습니까? 얘는 좀 이따 뭐 계속 적용법이라든지 뭐 아니면 전치사 뭐 이런 얘기 나왔을 때 할 얘기고요. 자, 얘부터 먼저 설명하면 오케이. 아, 얘는 하나는 했다. 얘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후스 자리에는 후스 대신에 오브 위치가 된다면서 얘는 설명했었죠. 됐습니까? 그럼 that을 쓸 수도 있는 경우 이제 말로 먼저 설명을 먼저 얘기는 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문을 저는 원래 예문 가지고 이렇게 분석하면서 이렇기 때문에 이렇구나 하는 걸 원래 좋아하는데 얘는 먼저 설명을 먼저 좀 할게요. that을 쓸 수도 있는 경우는 동물이요. 뭐 동물은 사물 취급합니다. 동물이거나 쓸까요? 구분할까요? 그냥 명사면 돼요. 예, 그냥 명사면 돼요. 아우 좋네요. 구분 없이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르쳐주면 아 대 참 편하네. 무조건 대 쓰려고 그러면 돼요 여러분들.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맞아요. 무조건 대. 근데 조심해야 될 건 후 써있는데 그걸 뭐 하는 훈지, 대수로 바꿀 수 있는 훈지, 다시 말하면 관계대명사 훈지, 의문사 훈지는 구분이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명사면 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잠깐만요. 아직 2번 쓰지 마시고요. 뭐, 막 이 정도 하면 되겠네. 됐습니까? 대수 쓸 수도 있는 경우 이겁니다. 그 다음에 대수 써야만 하는 경우 첫 번째. 선행사에 선행사에 사람과 사물이 섞여 있는 경우. 그게 뭐예요 선생님? 그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잠깐 간단하게 예문을 하나 이렇게 뭐 우리말로 뭐 예를 들어드리면요. 지금 선행사에 사람과 사물이 섞여 있는 경우가 뭐예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말 예문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기서 뭐 딱 띄고 있어. 띄고 있는데 뭐 이런 문장.
운동장에서 뭐 아니면 뭐 공원에서 막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사람 많겠죠. 개를 데리고 막 같이 막 뛰어다니고 있는 사람이 있다 치자. 그러면 여기 뛰고 있는 게 남자가 뛰는 거야, 개가 뛰는 거야, 아니면 같이 뛰는 거야? 같이 뛰는 거죠. 이런 경우에 that을 써야만 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뭐 look at the man and the dog who are running over there 이런 식으로. 아 참 who라 그랬네 내가 that are running over there 됐습니까? Look at the man and the dog that are running over there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얘 설명할 게 많아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일단은 선행사가 특별한 경우라고 그냥 간단하게 이런 경우에는 대를 써야만 합니다. 특별한 게 그러니까 선행사가 특별해지는 이유가 좀 많아 짜증나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기 책에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하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대시 선택인 경우, 대시 필수인 경우, 대시 금지인 경우 이렇게 총 세 가지로 나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배우는 순간 이제 여러분은 드디어 이제 대시에 하나 더 늘었어. 손가락질하는 대부터 시작해서 겁 만드는 대를 지나서 뭐 중간에 it's not that cold를 살짝 걸쳤다가 그렇게까지 춥진 않아 뭐 이런 거 할 때 that 그런 것도 거쳤다가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합니다의 that도 네. 공식적으로 온 거야 이제 됐습니까? 학교에서 이제 하면 완전 공식적으로 하는 거죠. 자 관계대명사 that은 선행사가 사람, 사물, 동물인 경우에 주격과 목적격 자리에 모두 쓸 수 있다. 소유격은 안 써 있죠. 후스 자리에 안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who, whom, which와 바꿔 쓸 수가 있단 말이죠. 선행사가 만약에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이렇게도 나와요. that에다가 밑줄 꺼놓고 얘 대신 쓸 수 있는 거를 고르세요. 이런 식으로. 그 대신 그러면 그 대신 관계 대명사고 선행사가 사람이라면 who나 뭐 또 목적격이면 who뿐만 아니라 whom까지 되겠죠. 됐습니까? 선행사가 이렇게 묶었는데 앞에 있는 명사가 사물이라면 that 대신에 뭐가 된다? 위치가 된다. 이 설명을 지금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고 나서 예문이 바로 나오네요. Do you know the girl that is laughing over there? 그래서 넌 아냐라고 묻고 있죠. 어떤 여자애를 아냐고 있고 여자애는 여자애인데 좀 정신이 나갔나? 저기에서 뭐 하고 있는? 웃고 있는. 됐습니까? 저기서 웃고 있는 여자애 알고 있니? 아이씨, 왜 말을 안 들어 얘? Do you know the girl? Do you know the girl who is laughing over there? 뭐 그러고 나서 얘는 주격이니까 생략할 수가 없어요. 없는데 얘 때문에 한꺼번에 생략은 되죠. Do you know the girl laughing over there? 이건 되고 그 다음에 뭐 Let's open the gift that I got on my birthday 하고 있죠. 이렇게 열어보자 그랬네요 같이. 뭐를? 선물을. 선물은 선물인데 누가 뭐 했던 선물? 그렇죠. 내가 저 내 생일날 받았던 선물을 한번 열어봅시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친구는 that 대신에 봤더니 gifts가 사물이죠. that 대신에 위치를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the gift 안만 길어봤자 일단은 주격이라고 봤으면 day인데 the gift를 여기 뒤에 어디 집어넣는다면 어디 집어넣을 수 있죠? 그렇죠? I got them이죠. I got them. 그렇죠? 그러면 얘가 무슨 격이란 말이야 이 녀석은? 목적격이니까 얘는 뭐 할 수도 있다? 있다. 됐습니까? Let's open the gift I got on my birthday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꾸 얘를 어디다 집어 넣어 봐야 돼. 됐습니까? 근데 동사 뭐 하여튼 목적어 자리에 가네 그러면 생략된단 말이야. 다음 중 생략할 수 있는 데스는 이런단 말이에요. 다음 중 생략할 수 있는 위치는 뭐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네. 그럼 생략할 수 있는 위치는 뭐 의문사의 위치와 관계대명사의 위치를 구분할 수 있는가도 묻고 목적격. 동시에 주격이냐 목적격이냐인 것도 구분할 줄 아는지 물어보는 그런 문제인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선행사가 다음과 같을 때는 주로 관계대명사 대절을 대해서 쓴다라고 되는데 이 말이 아직도 써 있네. 이거 달라요. 아 참. 아 일단 여기에 이거 있죠 이거. 이건 주로가 아니고 이거는 필수예요 필수. 이건 반드시 아 필수라고 쓰지 말고 반드시 되십니다 이 경우에는. 얘는 반드시 that을 써야만 하는 거. 아까처럼 좀 섞여 있을 때 일단 후도 안 되고 위치도 안 되고 that밖에 안 돼요. 그런데 자, 요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느냐. 자, 제가 여러분들 나이일 때 지금부터 한 몇 년 전일까요? 한 50년 전인가요? 네, 제가 여러분들 나이일 때 똑같이 이걸 배웠거든요. 중학교 때. 그때는 여기 뒤에 있는 두 개 있죠. 이것도 반드시 that이라고 배웠어. 됐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법이 전에도 얘기했듯이 자연과학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뭐 지구가 어제는 둥그랬다 오늘은 네모냈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이제부터 지구 네모나기로 합시다 땅땅땅 이런다고 네모내지는 게 아니죠. 자연과학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연과학은 그렇고 이거는 이게 아니고 인문과학이죠. 언어라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의 약속이 변하면 규칙도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것도 위에 있는 두 개도 반드시 이래야 된다고 배웠고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어요. 약간 구닥다리 선생님이지만. 근데 어떤 선생님들은 아예 사실은 안 그런데 왜 아직도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죠. 지금 최신 것을 가르쳐야죠. 이렇게 하는 선생님도 있단 말이야. 학교에서 이게 딱 정해져 있으면 내가 뭐 그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이건 이 두 개 있죠. 여기 나온 두 개. 이거는 어떤 선생님은 반드시 대수를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고 아니다 이 경우에는 후나 위치나 경우에 따라 선행사가 문에 따라서 후나 위치를 쓸 수도 있다라고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단 말이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학교 시작하자마자 뭐 바로 이제 일과에 물론 관계대명사가 나와요. 나오는데 그때 바로 대수를 배우지는 않아. 일단 뭐 후부터 시작할 거야. 됐습니까? 자, 근데 나중에 이제 쭉 하다가 진도 나가다 보면 대세에 대해서 수업을 하실 거고 그때 선생님이 이거를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 일단 익혀 놓으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얘기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들은 사실은 대세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경우에 속하지만 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 자, 뭔 얘기하고 있냐? 아까 전에 여기에 선행사가 특별한 경우라고 했죠? 그렇죠. 그게 여기에 있는 것들이에요. 최상급 특별하잖아. 자, 뭐 이거는 여기서부터 여기 다 있네. 얘 여기 여기까지 다 있네. 더 있죠. 더 있죠. 더 있죠. 그다음에 베스트가 최상급이죠. 구세 최상급이죠. 근데 베스트를 그냥 안 쓰고 뭔 베스트? 더 베스트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퍼스트도 그냥 안 쓰죠. 뭔 퍼스트? 더 퍼스트. 선수라는 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얘기하는 거예요. First, second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First, second 얘는 best 이런 거죠. 근데 그냥 best가 아니고 항상 더 best 하잖아요. 더 first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행사가 얘들은 명사가 아닙니다. 근데 얘들이 뭘 꾸며줄 수 있냐면 명사를 꾸며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더가 붙어있는 형용사의 꾸밈을 받아서 선행사가 특별해졌죠. 그런 경우에 that을 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선행사가 있어. 선행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가 이제 끊어있게 봤던 여기서부터인데 여기에 선행사 앞에 여기에 있는 the best, the first, the only, the very, the same 또는 뭐 all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얘들이 선행사가 이런 말들 이런 것들을 꾸며받으면 여기에 뭘 쓰는 것이 대부분이다? that을 쓰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 설명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the very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데요. the only는 알 텐데 the only book 하면 뭐 뜻이에요? 유일한 책이죠? 네. 그쵸? The same book. 똑같은 책이죠? 네. The very book은 뭐냐면 이건 뭔 뜻이냐면 이건 바로 그란 뜻이에요. 이건. 이 very가 매우란 뜻이 아니에요. The very, the very에서 very는 the very book. 바로 그 책. The very man. 바로 그 남자. 그다음 그 외에도 all 같은 것들, 모든 것들, 뭐 all my money 뭐 이런 식으로 됐을 때 그럴 때 대서 쓴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선행사가 뭐인 경우에 everything, nothing, something, anything 이런 것일 때 뭐 나는 뭐
뭐 예문으로 하면 뭐 I need something that can help me 이런 거 있죠? I need something that can help me 이런 예문. 그럼 나는 뭔가가 필요한데 뭐 해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날 도와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해. 이 자리에 어 something은 뭐 물건인 것 같네. which 써도 지금은 되는데 안 된다고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예문 That's the very question that I want to ask you가 있네요. 저게 바로 자, the very가 뭔 뜻이라고? 바로 그 그러면 That's the very question 하면 저게 바로 그 질문이다. 내가 너한테 뭐 하고 싶어 했던 물어보고 싶어 했던 저 질문이 바로 내가 너한테 물어보고 싶어 했던 바로 그 질문이야. 그래서 question이 선생님인데 얘가 question이 the very의 꾸밈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어때졌다? 특별해졌단 말이죠. 그래서 대해서 써야 된단 말이죠. 난 좀 특별해. 왕가인지 몰라. 왕가인지 아는 게 신기하네. She bought anything. 됐습니까? 자, 이 애니 주변을 둘러봤죠? 네. 아시나 보죠. 그렇죠? 네. 그러면 얘는 뭔 뜻이다? 뭐라도. 그렇죠. 그러면 그녀는 뭐라도 샀다. 뭐든지 샀다. 알겠습니다. 어떤 것을 샀다가 아니에요. 뭐든지 다 샀다는 얘기가 이거. 뭐든지 샀다. 누가 뭐 했던? 부자의 모양이죠. 됐습니까? 만수를 딸인가? 됐습니까? She bought anything that she needed. 그녀가 필요로 했던 뭐든지 다 샀습니다. 이 어떤 것이든이란 뜻입니다. 어떤 라도, 어떤 것이라도. 그러니까 의미는 마치 무슨 의미하고 똑같다? Everything하고 같은 의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샀다가 아니에요. 이거 그냥 뭐 필요로 했던 뭔가를 샀어가 아니고 뭐든지 다 샀다 이 뜻이에요. 뜻이 다르죠 분명히. 그러니까 어쨌든 이 녀석은 그렇고 그러면 anything을 뒤에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the question을 집어넣으면 여기에 the question이 들어갈 자리가 여기죠. I want to ask you the question 이잖아요. 네. 이걸 왜 따지냐? 애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ask의 무슨 어? 목적어. 생략 가능하단 말이야. 지금 조금 있다가 이제 뭐 생략 뭐 관계대명사의 생략 이러면서 따로 포커스가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게 목적격 생략할 수 있다는 걸 미리 예방접종하고 있는 거지 지금.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엔딩을 넣어봅니다. 당연히 여기 들어가겠어. 여기 들어가겠죠? 네. 생략할 수 있어 없어? 네.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생략할 수 있단 말이에요. 목적격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네. 아직 7시 안 됐어. 그렇게 꼬라보지 마. 폴라이트 알죠? 네. 오케이. 폴라이트의 반대말 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더 보면 appear 알죠? 근데 요렇게 하고 1, 2, 3, 4 해야 되겠네. 너무 근데 티가 나는데 has just appeared 하고 있죠. 이게 무슨 시제니까 1, 2, 3, 4 하는 거 알죠? to do니까 1, 2, 3, 4 말고요.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뭔지 물어본 거고요. the museum shop 셧의 3단변신 셧. 이 몇 번째 녀석인지 물어보면 바로 알죠? 그쵸? 셧이 뭐 하다야? 원형일 때 뜻이 뭐야? 셧 셧 더 마우 봤다죠? 네. 근데 뮤지엄이 셧을 했겠어? 셧을 당했겠어? 셧을 당해요. 그쵸. 그 다음에 You can see the club posters describe 여러분은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원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드라마 제목이라고 이게? Describing이? Describe 이렇게 찾아보시고요. Activity는 알죠? 네. 활동이죠. Describe 뭔 뜻인지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Hug 알죠? Hug 껴안는 거죠. Magazine 알 거고요. 그 다음에 하필이면 매거진은 매거진인데 어떤 매거진? The only 매거진이네. Jerry was the first. 하필 맨은 맨인데 the first man이네. Look at the boy and his dog이네. Boy and his dog이네. They are playing in the park.
The most surprising news네. 오케이. 그 다음에 have heard네. 1, 2, 3, 4네. 아이고 1분 지났네. 비행기는 하늘을 나는 기계다. 이것은 내가 여태까지 본 것 중 가장 작은 손목시계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본 것 중에서 여기에 동사가 몇 번 나올 건데 그렇죠. 그래도 두 개니까 네 번 나오죠. 근데 얘는 저 최근에 배운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준